예, 169번 에피소드입니다.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죠. 마켓에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졌고 그 속에 마켓이 있죠. 마켓은 뭐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마켓만 있습니다. 마켓은 있다가 그러니까 일곱 국가 하나마다 하나의 마켓 모듈을 할당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한국 마켓이 되겠죠. 한국 전체,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마켓에서 이렇게 이제 코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코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인베드 부분 있죠? 요것도 쓰이는 데가 있겠죠? 코멘트입니다. 상품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추가된 파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두 개 추가됐어요.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셋이라고 다음에 IX 환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곱팡 숲을 만드는 것까지는 동일하죠. 이 부분 그대로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사용자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임꺽정이 추가가 됐어요. 임꺽정. 지금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할까요? 스토리, 이런 스토리입니다. 홍길동과 임꺽정이 토미 도시락에 토미 김밥에서 이제 토미 도시락으로 업종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갈비 도시락과 서시 도시락 두 개를 주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배송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리에 비례하여 결정되도록 하죠. 곱팡 P를 말하는 겁니다. 곱팡 P. 그래서 토미 김밥과 토미 도시락과 임꺽정의 집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임꺽정이 주문한 서시 도시락의 배송료가 추가되고 그리고 홍길동과 토미 도시락의 거리가 요 갈비 도시락에 곱팡피로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 상품은 소비자 평가란을 가지도록 했어요. 소비자 평가란인데 요게 코멘트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코멘트 임베드라는 게 있었죠? 코멘트 임베드 파일입니다. 여기는 작성자와 평점과 한 줄 평. 요게 구성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코멘트 임베드 보시면은 누가 작성했는지, 상품 프로덕트 아이디,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한 줄 평, 그리고 별표, 별 몇 개인지 이렇게 점수를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코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의 평균 평점, 특정 상품에 대해서, 개별 상품에 대해서, 개별 상품에 대해 작성자의 평점 평균이 해당 상품의 신뢰도를 나타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보시면은 아니네요. 프로덕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곱팡 P가 있고 다음에 PV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PVR은 Price to Value Ratio. 우리나라 한국으로 하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각 상품의 가성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요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짜장면이라고 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짜장면을 어느 집에서 판매를 하는지 어떤 중국 식당에서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이 PVR 값은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조절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판매자의 상품 신뢰도 평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을 판다 그러면은 그 중국집에서 판매하는 이 세 상품의 가성비죠. 가성비라고 그럴까요? 가성비. PVR. Price to Value Ratio입니다. 그죠? 이게 가성비란 말이에요. PVR. 그죠? 그 판매자의 상품 가성비, 모든 상품에 대해 그 가성비 평균이 해당 판매자의 신용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신용도는 AAA부터 FFF까지 중에 하나 결정하도록 할게요. AA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AAB가 되고 그 다음은 ABA가 되고 그 다음은 ABB가 되고 그죠? 그 다음은 BBB가 되겠죠. 요 순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당 3개씩 만들어지니까 ABCDEF 368에서 18개 18단계 되는 거 맞나? 아니죠. 하나당 4개씩이니까 4,6,24에서 24단계의 클래스 레이츠라고 할까요? 레이츠
이 중에 하나의 신용등급을 각각의 판매자가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작성자의 평점 평균이 해당 상품의 신뢰도. 요거는 요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시스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해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우리 돌렸나요? 환경 숲을 만드는 것까지 했네요. 위에. 그러면 다음 단계. 유저 만드는 겁니다. 임꺽정과 홍길동과 성춘향 그리고 계획과 코리아 이렇게 엔터티를 만듭니다. 만들었죠? 다음에 유저를 만들었죠. 유저를 만든 다음에 엔터티를 만드는데 엔터티는 지금 성춘향이 하는 역할은 토미 김밥 주인 역할하는 토미 도시락 주인이죠. 토미 도시락 주인이고 홍길동과 임꺽정이 지금 토미 도시락부터 주문을 받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티를 구성했습니다. 나머지 이건 프리로드 한거예요. 각각의 프리로드. 그러니까 홍 엔터티는 누구예요? 미스터 홍. 그리고 토미 엔터티는 누구죠? 이거는 미스터 성이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네. 임꺽정. 임꺽정은 림. 임꺽정은 미스터 림. 그렇죠?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세 명의 유저와 세 명의 엔티티를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곱팡도 하나 구성해야 되겠죠? 곱팡이 있고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리포트를 각기 만듭니다. 홍길동과 토미 김밥과 곱팡과 홍 엔티티, 토미 엔티티 하나 빠졌네 여기도 그렇죠? BS 전에 하나 홍 엔티티 FR 밑에 임 엔티티 FR도 있어야겠죠? 림 엔티티 여기에 림 임꺽정이에요. 자, 이렇게 파이낸셜 리포트를 각기 구성을 하죠. 파이낸셜 리포트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파이낸셜 리포트에 각각이 할당될 밸런스 시트를 구성해야겠죠. 마찬가지 홍 엔티티 BS 밑에 임 엔티티 BS를 구성해야 됩니다. 임꺽정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홍만 임으로 바꾸면 되겠죠. 림 해서 각각 곱팡과 등등 토미 엔티티까지 밸런스 시트를 구성합니다. 구성을 했죠? 다음에 크립토. 크립토 마찬가지 홍 엔티티, 곱팡, 토미 그리고 마찬가지 임꺽정도 이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꺽정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만듭니다. 임꺽정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홍 어디 있나요? 곱팡되어 있는 부분 요걸 지워버리고 임꺽정이니까 림을 하죠. 림 프라이빗 림 프라이빗이고 홍이 아니라 이번에는 림으로 네 이게 림. 자, 임꺽정의 프라이빗을 구성하는 겁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구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픈 SSL 해서 임꺽정의 프라이빗을 만들고 만들어진 프라이빗으로부터 임꺽정의 퍼블릿 키도 만들고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창을 닫겠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파일을 확인하시려면 들어와서 쭉 밑에 내려와서 보면은 만들어진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만든 임꺽정의 프라이빗 키 어디 있나요? 곱팡 있고 홍 여기 있네요. 임 프라이빗 그죠? 근데 임 퍼블릿 키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그죠? 인퍼블릭 키도 새로 만들어야겠군요. 뭔가 잘 안 들어 입력이 안 된 모양입니다. 다시 창을 열고 이 부분입니다. 붙여놓고 아니죠. 자, 인퍼블릭 키 됐습니다. 자, 이제 구성이 됐을 거예요. 아, 곱팡이로 이름이 적혔군요. 이거 다 다시 새로야 되겠네. 인퍼블릭 키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다 다시 다시 곱판까지 새로 퍼블릭 키를 구성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하십시오. 지금 현재 방금 여기 임꺽정의 프라이빗 키로 곱판의 프라이빗 퍼블릭 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시 해주면 되겠군요. 곱판의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 이 프라이빗 키 만들어진 데로서 곱판의 퍼블릭 키를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곱팡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아 이거는 얘기가 아니죠. 요거는 닫아놓고
여기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인격정의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도 이렇게 불러오고 인퍼블릭 키가 없다고 돼 있나요? 왜? 님 엑스퍼블릭 키 뭔가 제가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엑스퍼블릭 키 여기서 잘못 들어왔네요. 레이저 L가 떴는데 지금 이름이 퍼블릭 키로 볼까요? 림 림 프라이빗 키가 있고 림 퍼블릭 키가 여전히 안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또 만들어야겠네요. 이전에 했던 곱한 키 두 개는 지워버리고 다시 테스트 들어와서 림 프라이빗 키로부터 림 퍼블릭 키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애를 먹이고 있네요. 다시 맞습니다. Writing RSA key 되었고 그런 다음에 lim private key command not found 돼 있습니다. lim public key가 없다고 뜨는 거예요. lim public key 스펠링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죠? lim private key 이것도 스펠링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되나요? 이 부분이 자 다시 프라이빗 키 만들고 오고 이전에 있던 거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키를 덮었었습니다. 라이팅 RSA 키 완성을 했어요. 림 퍼블릭 키 됐고 그러니까 림 퍼블릭 키 펜 파일과 프라이빗 키 파일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당장 눈에 떠이지가 않는데 자 어쨌거나 이 부분 다시 제가 손을 볼게요. 손을 봐서 GitHub에 지금 현재 169번 올라와 있어요. 169번 되어 있는 거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부분 수정해서 169 업데이트라고 한 이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은 일단 빼고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보죠.